결혼을 하기 전에는 왜 돈을 안 모아놓으셨어요? 있는 돈은 쓰는 돈이야. 오늘 벌어도 오늘 쓰고, 오늘 벌면 오늘 쓰고, 오늘 벌어 오늘 쓰고, 오늘 벌어 오늘 쓰고, 돈 벌면 되지. 벌고 쓰자, 벌고 쓰자. 와, 진짜 지금 너무 신기한데. 예, 맞습니다. 항상 이럴 때가 제일 힘든데. 자, 오늘의 일의 인물은 그냥 문어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끼도 되게 많으면서도 연체동물 같은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무리 속에서 좀 더 빛이 더 나는 사람. 내 모습을 더 보여주는 사람. 자, 오늘의 사례자분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대한민국 훈남 가수 RF 리드 보컬 이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후, 사랑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얼굴 천재 이유혁 도사입니다. 아, 도사님도 천재시구나. 네. 원래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어, 저도 천재 별명. 어, 정말요? 네, 얼굴 천재는. 어, 닮은 게 네. 너무나 많네. 그러니까요, 뭐 천재 둘이 만나면 뭐 오늘 방송이 되겠나 싶지만. 큰일 났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히트곡이 엄청 많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뭐, 네. 일단 뭐, 무대 위에 서기만 하면 네. 무조건 다 히트 쳤던 노래들. 아, 뭐 꼭 그렇죠.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 열대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 긴 밤의 룸과 갈등 추억은 외늘부터 다녀 무슨 공식이야. 아, 머리 길렀을 때 스타일이 똑같았어요. 제 머리 스타일이. 어? 너 REF에 누구 닮았어?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더 늙었을 것 같아요. 너무 젊어 보이셔서. 아유, 아니에요. 네. 저도 올해 소띠거든요. 어? 잠깐만요. 설마 30대 소띠는 아니시겠죠? 그럼 50대. 네. 아, 이거는 무슨 인연인가 봐, 그쵸? 아, 네. 갑동이세요? 예, 네, 갑동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생일이 1월이니까. 아, 그러면은 제 11월이고요. 예. 와, 네. 아무리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못 피해 나가십니다, 오늘은. 자. 피해 나갈 생각도 없고요. 뭐 오늘 뭐 여기서 뭐. 뭐 다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사실 태어나서 이렇게 점을 보기는 네. 네, 뭐 저에 대해서 점을 보는 사실 처음이에요. 저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젊었을 때는 제가 영원히 인기가 있을 줄 알았고 예, 앞으로 나한테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참 잘 네. 오셨고요. 네. 그리고 너무나 반갑고요. 네. 한번 제가 좀 살펴볼게요. 네. 근데 나 진짜 장난 아닌 게 찐 카톨릭이에요, 진짜. 찐 카톨릭이에요, 진짜. 아. 그때는 처음에 아마 조선시대였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카톨릭이 처음 들어왔고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탄압받기도 했잖아요. 네. 이 집안은 그때부터 카톨릭으로 들어왔던 이 집안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찐 카톨릭으로 쭉 내려오셨다, 이렇게 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카톨릭 신자고요. 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자 많이 오해도 할 수 있고 착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듣고 얘기하세요. 뭐가 맞아요? 얘기한 거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좋게 해주지 마세요. 자, 왜 나 드럼이 보일까? 드럼이 이 앞에 드럼이 보여. 악기 같은 거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헤비메탈 좋아하셨어요? 오. 헤비메탈 드럼 치고 막 꽝꽝 치고 오. 머리 흔들고 헤드 빙빙인가 헤드 뱅뱅인가 막 하는 이 친구들이 주위에 잔뜩 있어서 어울려 다니고 슈퍼 먹고 다닌 게 뭐 있나? 이렇게 나와요. 오, 신기해. 음악을 네. 처음 네. 접한 게 중3 때 밴드를 결성을 해서 그리고 중3 때 공연을 한번 했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헤비메탈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헤비메탈을 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RF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와.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돈벌이, 연예인, 명예 얻자, 박수 받자 본인 소심한 성격 많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 쉽게 할 수 있는 성격 아니에요, 원래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가 소심한 게 되게 많거든요. 예. 본인은 절대 강하지도 못하고 또 강한 척도 못하고 독한 척도 못하고 척을 못해요. 나 주머니에 돈 없으면 돈 없는 그냥 모습할 뿐이지 돈 없다 해서 돈 있는 척 못합니다. 돈 있어도 잘난 척 못하는 게 본인 성격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머니에 돈들은 다 누구 돈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 내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후배들이고 누구들이고 친구들이고 퍼주는 돈이었어요. 동네 돈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신세 지는 걸 싫어하고 남들에게 베푸는 걸 좋아했던 성격이 원래 컸어요. 맞습니다. 심성 자체가. 네. 이거 보면 착한 거죠, 그렇죠? 네, 저 되게 착해요. 절대 누구한테 그러니까 어디 옛날에 어디 놀러 가도 내가 네. 돈이 있으면 내가 써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왜 돈을 안 모아놓으셨어요? 있는 돈은 쓰는 돈이야. 오늘 벌어도 오늘 쓰고, 오늘 벌면 오늘 쓰고, 오늘 벌어 오늘 쓰고, 오늘 벌어 오늘 쓰고, 돈 벌면 되지. 벌고 쓰자, 벌고 쓰자. 이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맞습니다. 돈은 그때는 잘 벌었으니까 또 내일도 또 이만큼 벌겠지 뭐 해가지고 글쎄요 뭐 돈에 대해서 크게 미련이 없었다고 할까 그냥 그때는 은행을 안 가고 그 가방에 돈가방이라 가방 항상 새 가방 안에 돈 뭉태기를 넣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뭐 별로 안 좋아했죠. 저는 제 은행보다도 제 가방을 더 믿었으니까. 예. 본인은 잔정도 쓰잘데 없이 많아서 남들하고 싸우고 시끄러운 거 너무나 싫어하는 성격이 많고요. 네, 맞습니다. 웬만한 건 조용하게 넘어가자라는 생각하는 주관이고 네. 차라리 내가 금전 손해보고 말지 내가 욕 먹고 말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친구들이 붙었던 친구들은 지금 나한테 제대로 된 친구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요. 내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요거는 인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 이익 없으면 이해관계 없으면 무조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한테요. 나에게 덕을 줄 사람은 아직은 없었다마니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와 진짜 지금 너무 신기한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의 갈등도 좀 있었고 예, 갈등을 계기로 예, 저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뭐 소속사에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줬던 예. 아버지 퀴즈 많이 무너뜨린 거는 아시죠? 좋은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엄했던 분이고 아버님은 자식 사랑하는 걸 뒤에 티내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자체가요. 맞아요. 예.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좋은 기억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좀 섭섭하지만 뭐 우리 아들 잘했어, 뭐 사랑한다, 뭐 고마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어머니가 되게 인자하신 사주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버지의 그 까탈스럽고 차가운 그 면을 우리 어머님이 많이 채워주고 응원을 해주셨다 하고 감싸주셨다고 해요. 사실 아버지가 그 술만 드시면은 예, 그렇게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네. 거의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셨어요. 그럼 집안 다 뒤집어놨어요. 매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집이. 밤마다. 예. 뒤집어지고 아버지 주무실 때 또 뒤집어진 거 다시 정리해 놓고 하면 또 그 저녁에 또 다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져요. 뭐 도사님도 그러시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남편한테 뭐 매 맞는 엄마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매를 맞아도 본인이 다 예, 감수하시고
아, 이게 하루 이틀 되니까 데미지가 너무 가족들이 데미지가 너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엄마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아버지 두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런 위기도 많고 많으셨지만 그래도 자식들 위해서 다 양보하고 그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저를 더 좀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저는 소심해서 무대도 못 쓸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이 바탕이 돼서 제가 저를 또 지금까지 세워주고 계시고 지금 도사님 말씀드리니까 아, 또 옛날 생각이 나면서 딱. 차라리 모든 것들이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될 거면 처음부터 안 돼갖고 쭉 내려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잘 될 거면 쭉 치고 올라가든지. 여기서 진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항상 뭐든지 내가 마음먹고 시작하면 첫 시작은 항상 좋습니다. 네. 항상 최고였고 시작하자마자 뭔가 빛을 받고 시작하자마자 뭔가 잘 돼서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도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쫙 올라갔어. 와, 이 정도면 좋겠구나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스톱되면서 확 내려왔단 얘기예요. 네. 잘 되다가 스톱되고 정체되고 내려가고 이거 계속 반복 반복 반복이야. 네, 맞습니다. 시작은 좋았고 끝은 안 좋았다. 롤러코스터의 모습이 나오죠. 맞아요. 예. 항상 롤러코스터 열심히 타고 놀았어요. 모든 사업과 모든 뭐 시작은 다 좋아요. 그걸 열심히 했고요. 근데 꼭 제 의지와는 다르게 다른 무엇 뭐 어떤 것들이 좀 복잡하게 엉키고 설키고 해가지고 좋다가 와 이제는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꼭 다 꺾이더라고요. 신발짝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신발장이요. 네, 신발장. 신발. 나쁘게 말하면 사기. 네.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신발, 운동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신고 도망가는 거잖아. 네.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이런 사주가 있어갖고 그래. 본인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뭐 냉면집도 하고 고깃집도 하고 PC방도 하고 뭐. 건물도 접어보고 모든 일들이 저는 열심히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기치고 다 직원이 잘못하고 직원들끼리 싸우고 뭐 해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라는 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결혼도 한번 좀 했었고 실패도 네. 보고 재혼도 하고 이때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예. 지금 50 나이에 네. 또 좋은 제안이 또 들어왔고 제가 또 도움을 또 드리면서 같이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굉장히 네. 큰 사업이 있어요. 제 나이 50에 있어서 이제는 꺾이면은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녀가 셋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더 이상 제가 일할 수 있을 때 예, 일할 수 있을 때 뭔가를 좀 남겨줘야 되고 굉장히 지금은 사실 잠도 안 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기라 그런 고민들도 많고 또 연예계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또 여기에 또 매진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지 제가 정확한 길인지 그게 굉장히 오늘 좀 궁금해요. 제가